이미 눈을 뚫어버리는 시점에서부터 망한 거예요. 이젠 돌이킬 수가 없어. 성공시키면 되죠. 자랑 있으신데. 저도 솔직히 눈물이 대한민국 무서우면 솔직히 너무 예쁘잖아요. 그러니까요. 눈이 봤을 때 여긴 어차피 망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좀 그러니까 이거를 개안을 할 거라 하더라도 네. 데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아 눈썹이랑 가이드라인이 안 잡히니까 내가 엄청 많이 깎았는데도 깎았는 줄 모르고 이러니까 아하. 그러니까 메이크업만 할 줄 알면 어차피 이제 개안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메이크업을 해줘야 할 거예요. 네 거의 반필수로 아 반필수가 아니지 그냥 필수지. 그럼 이제 눈썹도 데칼 붙인 것보다 차라리 그리는 게 더 이쁜데 하필 내손은 곰색이라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정말 연습인 거죠? 눈썹에 어허. 이렇게 하면 어떨까? 저렇게 하면 어떨까? 하는 거 되게 짜증난다. 진짜 메이크업 잘하시는 분들은요 되게 부러워요. 눈썹 하나에 그리는 것도 막 확 다르니까. 맞아요. 아씨 여기 너무 많이 탄 게 짜증난다. 저것만 아니어서 좀 괜찮네 싶었을 텐데 일단 저거 한번 무시해보고 저거를 이제